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예. 오늘은 편의점 도시락. 요거는 제육볶음이고요. 요거는 장어, 통장어네요. 장어 도시, 덮밥. 이렇게 해서 편의점 도시락 한번 먹어볼게요. 밖에는 지금 비가 오네요. 자, 일단은 장어. 장어부터. 요즘 이제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가지고, 바빠가지고 요즘. 특히 이번 주엔 특히. 그래가지고, 오늘 지금 들어왔어요, 방금 집에. 계속 밖에 있다가 일좀 보다가 다 같이 자 장어 장어가 이제 조금 작긴 한데 맛있네요. 맛도 있고. 아, 이거 생각이야, 생각. 라큐? 한 숟가락 더 먹고, 그 다음에, 정원찬님 반갑습니다. 그냥 밥 먹고, 제육, 제육. 아, 맛있다. 이건 계란찜이네요. 근데 난 진짜. 여기저기서 제육을 많이 먹어봤는데, 감칠맛은,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맛을 떠나서, 감칠맛은 편의점 도시락에서 나오는 제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감칠맛 부분에 대해서는. 어디 뭐 제육 쌈밥집 이런 데도 많잖아요. 다 맛있는데. 누군지 알것 같은데. 그, 막, 미션 줘가지고, 진짜 너무 고마웠는데, 그때. 되게 힘들 때. 포하너. 그 비인기 게임 하는데, 그 비인기 게임에 미션 준 것도 처음이고.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은 웬일로 아프리카로 안 오고, 유튜브로. 내일 도시락 먹을까? 근데 도시락도 이제 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. 3,000원대 도시락이 거의 없던데. 뭐 그래도 아직도 가성비는 뭐 편의점 도시락 따라오는 게 없죠. 사실. 요거는 새우. 그냥 제육. 아니 뭐 옛날에 2천 얼마짜리 막 그런 도시락도 있었잖아요. 편의점 도시락.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어져가지고. 근데 뭐 그래도 아직도 저렴한 건 맞죠. 오늘 김치, 볶음 김치 같은데? 맞네요, 볶음 김치. 콩나물. 요, 최근 뭐 2년 사이에 너무 다 비싸져가지고. 아, 진짜 막, 뭐, 못 사먹겠어, 이제, 무서워서. 근데 뭐, 장 봐도 뭐, 그것도 좀 비싼데. 아, 진짜 요즘은.
국밥 말고는 진짜 먹을 게 없는 것 같아. 국밥 중. 아, 컵라면? 너 좋죠, 그것도. 너 오늘 좀배 많이 고파가지고. 두개 다, 두 개. 새우탕이요? 새우탕은 최근에 안 먹어서 모르겠다. 막 변했나요? 어때요? 전체적으로 농심 쪽 라면 맛이 좀다 변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밋밋해졌어? 아, 육개장 작은 거는 항상 똑같은 맛이던데. 그죠? 장어 꼬리. 편의점 도시락인데도 뭐 장어에서 비린내 안 나네? 육개장은 진짜 맛이 안 변한 것 같아요. 요즘은 오히려 진짜 그 뭐냐? 오뚜기, 어? 그 열라면, 진라면이 더 맛있어. 그렇잖아요? 열라면은 진짜 옛날에 그 진짜 신라면 맛있을 때 그때 맛하고 거의 똑같고. 오히려 열라면이 더 옛날 신라면 맛이야. 신라면 건면 맛있나? 건면? 건면 좀 먹던데 사람들. 한번 사서 먹어볼까? 이건 소세지입니다. 분홍 소세지. 맛있다. 네, 고구마루님 말씀하시고. 우선 왜 반말해요? 아, 염색도 하고, 면도도 했습니다. 우선 왜 반말해? 매너 있으신데, 정말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6년 만에 왔으니까
그 유튜브나 좀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줘요. 후원하란 말은 안할 테니까 유튜브나 좀 구독 좀 해줘. 아, 시원하다. 또 장어도. 장어도 없다. 위에는 계란인가? 뭐지? 모르겠다. 여기 노란 게 뭐죠? 요거. 이게 뭐지, 이게? 계란인가? 계란 아닌 것 같은데? 어쨌든 제가 이제, 이것저것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막 낮에도 돌아다닌 거 하니까 조만간, 녹화해서 촬영한 거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. 아크 서바이벌은 뭐 이노님이 집터 옮길 건지 뭔지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집터 옮기는 걸로 결정했나?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자원을 많이 해야 돼요. 이사를 가던 지금 있는 그 집을 좀 방비를 하던. 어쨌든 어찌됐던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. 맞다. 이렇게 좀잘 보이게. 맛있네. 근데 이제 목이 좀 잠겼어요. 그죠? 장어에서 이렇게 비린 냄새 안 나니까, 아, 너무 맛있네요. 장어 잘못하면, 장어가 진짜 비린내 많이 나거든요? 생선들 뭐다 비린내 나긴 하는데. 이제 좀 배가 차고 있어요. 아, 진짜 너무 배고팠는데. 먹은 게 없거든요, 오늘. 그래도.
그런 생각. 우리 도시락은 시유과죠, 시유. 또 소세지, 케찹 묻힌 분홍 소세지. 이제 싸지. 그죠? 근데 방송에서는 요리 먹방이니까. 네. 아까도 말했지만. 아,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대?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? 아, 기억나면 말할게요.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오. 사제 음식 하니까 아까 말했던 게또 생각나서 요즘은 밖에서 뭐사 먹기 너무 너무 비싸가지고. 배달이던 뭐 사먹던 너무 비싸요. 거의 그 2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서 요리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뭐 엄청 아끼는 건또 아니거든요, 사실. 장 한번 보면은 아우 막돈막 백종원 돈가스 도시락? 아, 알겠습니다. 한번 주변에 뭐 팔면 한번 어쨌든 이제 좀더 들어가면 또 이제 정치 얘기니까는 먹방 할 때는 좀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어서. 어쨌든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 그럼 팩트잖아, 그죠? 갑자기 너무 확 올랐잖아. 물가가. 아주, 아우, 요즘 진짜 뭐못사 먹겠어. 근데 먹방 할 때는, 먹다가 토합니다. 편의점 도시락이라 그런가 많이 안 보네. 어쩔 수 없죠. 맛있다. 네, 요 며칠 월화 이틀을 제가 요리 먹고 못해가지고 또 은근히 또제
먹방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라도 편의점 도시락 먹방이라도. 그죠. 빵가통 2개. 그러네. 생각해보니까. 아, 역시. 왜안 올라오냐, 기다려. 감사합니다, 김형호님. 요즘 제가 계속 바빠가지고, 집에 계속, 낮에 일 보러 다니니까는 집에 들어오면 막 늦고, 장도 못 보고 막 바빠가지고. 어쨌든 조만간 이제 또제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가장 중요하니까 제 방송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. 이제 며칠 좀 바빴고. 어쨌든 자, 편의점 도시락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